상쾌한 아침입니다. 당근 싹이 아기 손가락 마냥 사랑스러워요. 지난달에 담궈둔 진달래주가 고운 빛깔로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은 무슨 차를 우려볼까요? 아, 며칠 전에 만들어둔 목련차를 우려볼까 합니다. 삶에 지친 고단한 마음을 힐링하는 맘살림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문객 정현정.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하늘이 청명합니다. 지난주에 봄비를 흠뻑 맞은 에메랄드 그린이 더욱 빛깔이 빛납니다. 동산을 덮고 있는 구참나무들도 이제 연둣빛 잎사귀들을 달기 시작을 했군요. 잔디도 초록빛 물감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는군요. 맘살림 터를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내어줄 테이블입니다. 이 힐링 공간에는 기댈 수 있는 큰 나무들도 있지만 바닥에 낮게 낮게 앉아서 피는 꽃들도 많습니다. 꽃잔디입니다. 지금 한참 매발톱 철이네요. 색시처럼 수줍게 인사를 합니다. 아, 저기 무스카리도 앉아 있군요. 좀 있으면 수국도 피겠죠? 색깔이 조금 다른 매발톱이 있군요. 자줏빛깔 매발톱. 주황색 매발톱도 있고요.
울타리를 배경으로 연산홍들이 10여 그루 정도 서 있습니다. 좀 있으면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네요. 페랭이도 열심히 꽃대를 만드는 중입니다. 작약도 꽃대를 열심히 만드는 중이고요. 삼색 제비꽃도 여기 앉아서 한 우주를 열었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뒷집과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갱개가 되어 있지만 마당은 그냥 연결되어 있어서
뒷집 정원도 함께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오질 속에서 지낸 운 좋은 아이들입니다. 꽃배추 예쁘죠? 잎이 꽃인지 꽃이 꽃인지 연산홍 분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집 사장님의 취미생활이죠. 분재 속에 삼색 제비꽃이 씨앗이 날아와 이렇게 예쁘게 어우러져 있네요. 우리 흑두꺼비입니다. 어젯밤에도 잘 지켜줘서 제가 단잠을 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달바위입니다. 가끔 차도 마시고 사색도 하는 곳입니다. 맘살림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